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일자리 걱정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1억을 보장하는 전 세계의 틈새 공약 밥벌이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봉 1억? 오호. 자, 1억 보장, 연봉 최소 1억 보장. 과연 어떤 직업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할 직업은요. 좀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우리 와이프. 치명적인 향기를 견디면은 연봉 23억을 벌 수 있는. 23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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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미국의 겨드랑이 냄새 전문가입니다. 내 겨드랑이 세상에! 겨드랑이 냄새! 내 겨드랑이 아니면 남의 겨드랑이? 남의 겨드랑이! 아, 잠깐만! 23억 연봉! 그러니까! 나 생일 볼 수가 있어! 23억! 알 수 있겠다! 다양한 사람들의 겨드랑이로, 겨드랑이 냄새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네. 사진이 준비됐거든요? 어? 함께 보시죠! 글라디스 잘 보세요! 네네! 오! 이렇게요? 와! 와. 아, 이렇게 직접 잡고! 야, 사진이 정말 충격적이다! 그렇죠! 도대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맡아야 되죠?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보통은 진짜? 화장품 브랜드들 중에서 이렇게 데오드란트 성능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가자들의 겨드랑이를 먼저 데오드란트 뿌리기 전에 냄새를 맡고 그리고 데오드란트 제품을 참가자들한테 바르고 그리고 이제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모델들한테 무조건 아마 뭐 이틀, 3일 정도 안 씻고 좀 오시라고 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나 없나. 그럼 겨드랑이 냄새 맡고 진짜 돈 버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3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1년에. 23억 진짜 대박이다. In the last 12 months, I made $2 million. There's a lot of money in deodorants and antiperspirants and big cosmetic companies.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주면 이 솔직히 후각 정도는 그냥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민해볼 만해요. 다음 틈새 직업을 또 만나볼게요. 네, 다음은요.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최근 상하이 일대에서 아주 핫한 직업으로 꼽히는데요. 불륜과 이혼을 막아줌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는 일명 내연녀 퇴치사입니다. 내연녀 퇴치사? 이거 뭐야? 이 직업 저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욕을 죽어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머리 한번 잡고.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최근 중국에서는요, 이혼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남편의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혼율 증가와 함께 몸값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연녀 퇴치사인데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내연녀에게 물러나기를 권유하는 전문가입니다. 아, 어떻게 권유를 하는 거지? 이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변호사 비용이 꽤 되잖아요. 아, 비싸요, 비싸요. 많이 비싸고 또 소송이 일단 시작이 되면 가정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그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는 조금은 싼 그 비용으로 내연녀를 떼어내는 내연녀 퇴치사를 찾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아, 그러니까 변호사 고용할 돈보다는 훨씬 싸니까 이걸 많이 찾는군요. 我是一名情感导师，大家给我起了个别称叫小三劝退师。 정확하게 내연녀를 어떻게 퇴치하는 거예요? 먼저 이웃집 주민으로 가장을 하거나 가정부 유모 이런 직업으로 위장 취업을 합니다. 위장 취업을 해서 내연녀에게 접근을 한 다음에 바람핀 그 남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빚이 많다더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더라. 이런 좀 불리한 정보들을 슬쩍슬쩍 흘리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점쟁이로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연녀의 환심을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나를 믿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과 너는 어울리지 않으라고 해서 근데 이거 되게 똑똑하다. 괜찮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처음에 또 뭐 이상한 직업인가 했는데 아니 그럴싸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지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1년 상하이에서 창업한 이 업체가 있는데 지금 중국 전역에 60여 개의 지사를 두고 전문 상담 직원만 300여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근데 이거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건바이건입니까 아니면 건바이건 본격적으로 어떤 그 작업에 들어가면요 여러 명의 직원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성공 사례비는 건당 한화로 최대 1억 원 수준이라고 해요. 최대 건당 여러분 겨드랑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좋다. 내 연녀 퇴치사 되려면 작업 조건이 있나요? 어 관심이 좀 네 관심 있어요. 어 그래요 괜찮아요 네. 이거는 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아, 일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혼인 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아, 어렵다. 또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무려 3년간 철저한 3년? 교육을 받는다고 와, 합니다. 교육? 와. 아니 근데 요즘 불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솔직히 뭐 내연녀를 처치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그런 취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또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틈새 직업은요 반려동물의 미슐랭급 식단을 책임지는 개밥 김이상궁입니다. 펫푸드 테스터입니다. What? 펫푸드 먹는 거예요?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영국의 요즘 핫한 직업이라고 해요. 어 진짜요? 진짜? 엄마들도 신경 쓰잖아요. 아기 뭐 이유식 분유 고를 때.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근데 강아지도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랑하죠. 신경 많이 쓰죠. 와. 아니 근데 뭐 이유식이나 분유 거의 인간 먹잖아요. 네네. 이게 동물 먹는 거라 동물한테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먹었는데 우우우 먹었는데 우우우 예, 병원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강아지 사료의 퀄리티를 네. 평가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와, 평가를 어떻게 해요? 반려동물 사료나 네. 간식을 섭취를 하면서 식감, 맛, 그리고 향기 등등을 이제 다양한 문항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연구원한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펫푸드 테스터의 작업 현장을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입수를 했거든요.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죠. 너무 궁금한 게 어디 그릇에 먹을지가 너무 궁금해. 아 캔은 좀 싫은데. 맞죠? 아, 이거 먹는다. 이거는 먹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저거 밥그릇에 먹을 수 있지 않아요? 맞아. 아니 같은 환경, 같은 아니, 환경. 아니 그 캔 같은 거 뜯으면 거기 안에 고기 동아리, 뭐 연어 동아리 다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런 내장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강아지랑 같이 가나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근데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볼만한데? 캔은 진짜. 아 해볼만해. 아, 냄새 진짜 먹었는데? 먹어야지 직업은. 아 저거는 정말. 어떡해. 냄새는 괜찮은데 먹는 근데 거 근데 고양이 거 진짜 냄새가 심하긴 해. 아, 자, 지금 딱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어때요? 제가 선입견인지 몰라도 개밥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나 마른 사료인 줄 알았어. 나 마른 사료인 줄 알았는데 너. 이런 질척한 그런 것들 있거든요. 알잖아, 키워봐서.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전자레인지에서 데폈으면 조금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차갑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Oh, no. 저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요. 네. 근데 고양이 음식도 냄새 되게 희한한 냄새잖아요. 그쵸. 어떤 맛인지 궁금하긴 하는데 네. 아, 안 될 것 같아. 저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쉽지 않네. 고양이 연봉이 이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아까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먹느냐 안 먹느냐, 네. 삼키느냐 안 삼키느냐 이렇게 궁금하셨는데 이게 막상 반려동물이랑 사람이 느끼는 맛이나 냄새가 차이가 있어서요. 네. 실제로 삼키진 않고 충분히 씹고 맛본 후에 그리고 이제 뱉는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게 더 싫죠. 이거 더 싫어. 차라리 삼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알아셔야 될게요.
이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또 까다롭겠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개밥도 여러분 쉽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네. 네, 충분히 있어. 이게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양학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럼요. 새로운 또 레시피가 있는지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출해야 돼서요. 이게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요식업계통해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가장 궁금한 거는 수익이죠. 네. 맞아요. 돈 얼마에 벌어요? 아, 이게 경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많게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꽤 많네요, 진짜. 네네. 1억 2천? 네, 아, 그렇습니다. 23억 들으니까 또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단기 그 알바이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그거는 괜찮겠다.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며칠만요? 어떤 회사가 5일 동안만 개밥 먹고 780만 원. 어? 해야겠다. 나쁘진 않아. 저거지. 괜찮은데? 5일에 780만 원? 나쁘지 않네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5일에 78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780만 원 벌려면 5일 동안 완전히 이거 맘 먹어야 돼요. 채식해 사료. 다른 거 하나도 먹으면 안 되고 5일 동안 사료만? 채식 사료만. 채식 사료만? 고기 같은 거 안 들어갔으니까 뭐 캔은 아니잖아요. 괜찮은데 그러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5일이니까. 그 조건에 뭐 진짜 자기가 맛 평가도 해야 되지 기분도 평가해야 되고 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거 무슨 영향 주는지 하고 배변까지 막 보고 배변 보고하고 그쵸. 위에서 어땠는지 배변 어떤 컨디션이었는지 어떤 색깔과 양과 뭐 그런 거 그렇죠. 강아지도 가끔씩 자기 배변을 이렇게 해서 그거 5일 동안 피트 테스트 아니고 5일 동안 그냥 강아지 코스플레이야. 길어서 하는 거죠. 그럼 강아지 좋아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쉬운 말이에요. 일이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틈새 공략 밥벌이 뭐 혹시 있는 거 있습니까? 이집트는 특이한 거 진짜 있어요. 뭐야, 이제 진짜요? 그 식당이나 카페 갈 때 길거리에 주차를 하잖아요. 네. 그 주차장이 없더라도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요. 네. 좀 뒤로 이렇게 아, 좀 꺾어서 이렇게 오세요 오세요 해서 계속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내릴 때 주차 비용을 그 사람한테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오, 이거 창조경제다 창조경제. 근데 돈 되게 잘 벌어요 그분들이. 그게 원래 직업 이름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세이스라고. 세이스. 세이스? 세이스. 나는 세이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차 도와주는 사람. 아~ 길거리에서 돈 받고. 어 신기하다. 영국의 그 매트리스 그 감별사 있어요. 어머, 매트리스 감별사? 네. 오로지 엉덩이로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앉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트리스 살 때도 누운 것보다 그냥 잠깐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엉덩이 감각으로 오르지 엉덩이 감각으로 평가하는 거죠. 엉덩이로 그걸 느껴? This one's got a lot more springs in it. Probably feels to me like it probably is. 와, 다 알아. 안에 작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와. 엉덩이로 그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그 부위가 진짜 소중해서 엉덩이 보험까지 매듭으로 드는 거예요. 대박이다. 할리우드에는 그 비명 전문 성우도 있어요. 비명이요? 비명. 이게 공포 영화 같은 데서 귀신이나 또는 사리마가 등장할 때 이렇게 자지러지듯이 비명을 지르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야, 저 솔직히 근데 진짜 신기했어. 어쩜 저렇게 일정한 옥타브로 쫙 뻗어나가 청량감 있게 아 하고 딱 지르는 이게 야, 전 배우들이 다 갖고 있는 스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 배우들이 이렇게 실감나는 비명을 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들 뒤에서 비명을 대신 녹음해주는 야. 비명 전문 성우가 있기 때문에. 와, 성같다. 네. 배놈. 오, 이것도 성우였어요? 와, 와. 와 속았어. 소름이다, 진짜. 오, 신기하다. 와. 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성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큰 목소리로 하는 거. 목 관리해야 되고. 목 관리 정말 거의 평소에 거의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목소리는 내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었어요? 지금 뭐 보고 놀란 거예요? 귀신 봤어. 아 귀신 봤어요? 잘한다. 나쁘지 않다 이거. 남편이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했어. 문 열어.
아, 준비돼 있는 것처럼 그냥 바로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워. 아, 너무 웃기다. 아니 근데 진짜 재능 있지 않아요? 진짜 잘해요. 옆에서. 잘한다. 와우. 괜찮아. 어, 이제. 아, 예. 아, 어, 박수 한번 줄까요? 오케이. 어, 재능을 발견하셨네. 아, 진짜 글라디스 님한테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비명 전문 성우가요. 네. 단기간에 20억을 벌었다고 해서. 언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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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겨드랑이하고 3억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이게 훨씬 낫지. 쓸데없는 거.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맨날 아무나 할 수 없어. 단순히 소리만 지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비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려움, 분노, 기쁨, 놀람, 고통 등등.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비명을 질러야 되고요.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마이크에 대고요. 최대 8시간까지. 8시간? 8시간 돼요? 8시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죠. 못스럽나. 나가버려요. 이것도 힘든 부분은 거기 영상 보면서 맞춰야 돼요. 아, 맞아요. 영상 먼저 찍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 맞아요. 작품은 돼야지 그 다음에 입 맞춰봐야 돼요. 아, 그거는 맞아. 또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 신기하네. 아, 근데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직업이 세상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